알지. 안 그래도 되는데. 왜 그랬는지 알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? 나 바보 아니야. 나다 알아. 오빠랑 우리 오빠 일.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? 오빠, 우리 오빠 장례식장에 왔었지? 아니, 군의관이라면서. 장례식 내내 상주들보다 더 빽빽 우는데 그걸 모르면 말이 되냐? 알았었구나. 알았었어. 야, 알고 있었는데 왜 한마디도 안 했어? 나 안 미웠어? 오빠 잘못이라고 생각 안 했으니까. 그냥 우리 오빠가 군대에서 목숨이 다했다. 누구 잘못도 아니고. 그게 운명이었던 거다. 그렇게 생각하니까. 중학생 꼬마애가 오빠를 잃었는데 그게 어떻게 용서가 돼? 내가 니네 오빠를 죽였는데 그게 어떻게 용서가 되냐고. 아, 뭘 죽여? 오빠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. 살리려다 그런 거지. 아니, 그리고 미안하다고 해서 다 오빠 수로 안 하거든? 직업 때려쳐. 내 수발 들어. 엄마한테 욕이나 처먹어.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. 그 정도면 오빠 충분히 사과한 거야.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던 거고. 아,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자. 아, 운전병 얘긴데 아직까지 하고 있냐. 그만해. 어? 그만해. 아, 나 너무 추운 거 같은데? 감기 걸릴 거 같아. 콧물도 나네. 오빠, 아, 춥지? 나 먼저 갈게.